자, 요것도 이제 저하고는 신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아, 요건 요 정도면 될것 같아. 우선 앉아보시고요.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게 고정이 잘 돼야 되거든요. 이것도. 요건 요 조정하세요. 이걸 조정하든 요 높이를 조정하든. 괜찮아요? 뒤꿈치 들리는데. 예. 괜찮아요? 요 정도면? 잡고 다시 앉아야 돼요. 어디 잡을까요? 여기 잡으셔야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잡는 방법도 이거 제가 두 가지를 다 사용해 봤는데, 와이드 그립 풀다운의 형태가 이 기구에는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거의 로테이션을 포커스로 맞추면 안 됩니다. 대부분 이게 움직이다 보면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거든요. 이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팔꿈치를 밑으로 잡아 당겨갖고, 자, 전만 주고, 그다음에 이건 들어가고, 아까 벤치프레스하고 똑같이 기울기 잡고, 그다음에 한번 내려보세요. 이렇게. 스탑. 여기 안 와요? 그죠? 이것도 하부야. 그러니까 여기 로테이션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이드라인 잡아주면 지금 밑에 그 광배근 하부 쪽에 느낌 오시죠? 가슴 전만 더 만들어야 돼. 그다음에 시선이 지금 위를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선이 이렇게 떨어지면 자연히 전만은 떨어져요. 무조건 시선이 위쪽으로 턱을 들어서 가슴을 위로 열어야 돼, 완전히. 그다음에 팔꿈치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으면 광배근 하부 쪽에 느낌이 오시죠? 골드 가이드라인 그대로. 그다음에 상체 움직이지 말고 펴주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빵, 둘, 셋. 빵, 둘, 셋, 조금 더 세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저 소리가 아주 리드미컬하게 계속 들리죠?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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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무한 반복.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어디에 느낌이 오세요? 여기? 등하부에 느낌이 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짚으면 어느 부위? 네, 이쪽에 느낌. 그러니까 여기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많이 그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풀다운 계열의 운동을 하실 때뭐 케이블 풀다운을 진행하든 이러한 그뭐 플레이트로드 케이블 풀다운을 진행하던 모든 포커스는 이쪽에 좀 맞춰주세요. 하부 쪽에다 맞춰놓고 여기에 느낌을 느끼는 방법론으로 접근을 진행하면 이쪽 부위에, 만약에 이쪽 견갑골 자체에 대한 왜? 외전, 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전, 내전, 이 로테이션 동작이 없으면 이 동작 자체가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게 자연히 외전되면 능형근도 늘어날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수축되면 이게 따라 들어오면서 같이 또 수축되게 되죠, 롬보이드도. 테라스 근육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후면삼각근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그 협동적 근육들이 주동적 근육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같이 협동적으로 움직여 주니까. 어떤 타겟을 이쪽에 한다고 그래갖고 여기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운동을 진행할 때도 반드시 어떻게? 벤치프레스를 연상하면서 손잡이를 가슴을 전만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쭉 내려준 후에 하부의 느낌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 자세를 유지한 채로 그대로 반복을 유지하면 이쪽 타겟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쪽 근육의 양도 같이 얻을 수 있는 좋은 운동이니까. 근데 이런 기구를 사용하실 때는, 자, 이렇게. 이 방법하고 저는 이 방법을 동시에 이용하는 거를 추천해요. 이게 로우예요. 이거는 원암 로우의 효과를 낼수 있는 운동 종목이거든요. 원암 로우. 자, 한쪽은 스트랩을 안 하고 해보고, 한쪽은 스트랩을 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 밀어요. 20kg짜리 많아, 여기.
어? 이거 하나만 해도 아니야. 이거 세 장 정도면 뭐 그렇게. 자, 이거는 빌더 냄새들이 나는 사람을 시키겠습니다. 예, 두 분 원판 담당하셨으니까. 자, 우선 먼저. 자, 요걸 할 때 원판을 완전히 이렇게 돌리면서 그쪽도 이렇게 밀어가지고 완벽하게 끼워주고 뭐 이거 각까지 맞출 필요는 없어요. 각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거 할 때 좀 자, 스탑. 지금 이렇게 일자 형태의 발모양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여기 보면 가운데 요거 있죠. 거기다 발을 맞추고 그다음에 이 발을 여기다 놔요. 그 대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자세를 그대로 스쿼트 자세 같이 아니 스쿼트 자세 같이 몸을 그러니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게 나중에 땡기면 이렇게 땡겨서 올라올 때 가운데 들어와야 돼. 몸의 가운데 중앙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뒤로 나와서 발판이 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그 원암 로우도 그렇고 뭐 로우 플레이트 로드도 그렇고 대부분 그 동작을 이렇게 처음에 진행할 때 발 모양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이렇게 뭐 달리기 형태 같이 이렇게 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좀 그 요 뒤에 다리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까지는 봤어. 아시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고서 하면 자꾸 이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로우를 하기 위한 동작이란 말이야. 이건 고중량을 못 써요. 이해하시겠죠? 로우 동작으로서는 완벽하지. 벤트오버한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놓으면 로우라고 하는 동작으로서는 완벽한 동작이에요. 뭔 말이 되잖아. 근데 이게 중량을 쓸 수가 없는 동작이라는 거죠. 이건 중량 다루기가 어려운 동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발 놨으면 한쪽은 이렇게. 그래서 마치 이쪽을 보고 서는 것 같은 스쿼트를 하는데 내가 전면 보고 이렇게 스쿼트 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놓은 거하고 뭐가 똑같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래야 이게 우선 발의 모양이 안정적으로 딱 확보가 돼야 힘쓰기가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하지를 낮추고 몸을 틀었을 때 코에 힘을 완벽하게 줄 수가 있죠. 이게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뭐 코로 뭘 어떻게 이 중심을 잡겠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 발을 왼쪽 발을 가운데 놓으시고 이쪽 발은 거의 이쪽에 놔도 되고 예.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우선 이 상태에서 우선 살짝 앉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기구, 이제 손잡이를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손은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의 앉아보세요. 더 앉아, 더 앉아. 뒤로 몸을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띄울 때 힘으로 띄우는 게 아니야. 요령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렇죠. 다리로.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작. 하나, 둘. 빨리. 이건 빠른 속도로 해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다리 움직여도 돼요. 어떤 느낌? 어떤 느낌? 합주기 잘 오죠. 자, 이번에는 그냥 맨손으로 했잖아요. 자, 이번에 왼손에 스트랩을 끼고 다리 모양 잡고 그 다음에 그걸 밑에서 감옥을 할 줄 알죠? 반대로 했네. 그렇지, 그렇지. 꽉 걸리죠? 자, 이제 숨, 아까 12개 반복하셨죠? 이쪽 12개 반복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12개 또는 만약에 그립이 안정적이다 라고 이제 느껴지시면 15개, 16개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12개 더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우선 다, 완전히 앉아서 아니 몸이 뒤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하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앞으로 약간 가야지.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일부러 15개 한 건 아니죠. 조금 더 느낌이 맨손으로 할 때 어떤 그 그립의 안정감보다는 스트랩을 착용하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러면 이 느낌 그대로 어디 일로 가야 돼. 했으면 이제 바로
아니 한 장밖에 안 돼 이거. 야 저기 뭐야 한 10kg짜리 하나. 이 사람 빌더야. 더 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10kg짜리 하나 더. 잠깐만. 네, 두 장이어도 충분해. 잡고 그 다음에 벤치프레스 자세 만들어주고 전만 만든 다음에 약간 패킹 딱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죠 걸죠. 그 다음에 내려요. 펑 내려. 합.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자, 느낌이 괜찮죠? 그러니까 로우라고 하는 어떤 종목을 통해서 뭐 물론 뭐 여기가 타겟이지만 이쪽에 대한 느낌, 숨도 차고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많이 오셨어요? 네, 하부 쪽이 많이 오셨어요. 실화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스트랩을 먼저 끼고서 이제 해보실 거야? 네.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나는 먼저 스트랩을 껴서 안정된 걸 한번 느껴보고 불안정이 뭔가 깨우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다리로 띄우는 거예요. 그렇죠. 앉으면서 일어서면서 그렇죠. 몸이 약간 더 앞으로 가야 돼. 오케이 고. 무릎 구부려. 양쪽 무릎 다. 둘, 셋. 그거보다 빨라야 돼.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닌데 이거 이 다리를 이용하면서 몸이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막 이러고 하잖아 지금. 그렇지. 넷, 다섯, 세 개 마지막. 오케이. 어디에 와요? 솔직히 동작은 솔직히 지금 하시는 동작이 솔직히 이만큼 진짜 이만큼 마음에는 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설명한 게 그 맞죠. 막 해도 되긴 돼. 그리고 막 해도 근육은 나온다니까. 이번엔 스트랩 찬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손잡이를 밑에를 잡아보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더 완벽하게 돌려서 그렇죠. 그다음에 왼쪽 다리를 조금만 더 왼쪽으로 옮겨주고. 꼭 거기다 안 놔도 돼요. 이게 더 안정적이거든. 그다음에 앉아서 띄워주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다리 이용해요. 시작. 하나, 둘, 속도 붙여요. 셋, 빵, 넷, 빵, 다섯, 빵,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 오케이. 놔 그냥. 펑 놔도 돼요. 그립감이? 제로도 이로. 아니 이제 그거 말고. 어쨌든 그 그립이라고 하는 기어를 이용해서 착용한 쪽이 안 한쪽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다. 느끼셨을 거야. 그다음에 이제 끝났으면 바로 안 했던 걸 시켜서 그런가? 잠깐 그냥 그렇지. 근데 요거를 더 들어가고 그렇죠. 약간 뒤로 누워 약간 기울여야 돼. 더 누워야 돼. 그렇죠. 그다음에 벤치 프레스 패킹하고 그다음에 시작. 헙. 둘. 코어로 잡아요. 코어로. 넷. 몸 따라가면 안 돼. 시선 위. 더 뒤로 기울여. 더 기울어. 그렇죠.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두 개 더! 마지막! 오케이. 자, 어디에? 좀 아래쪽에 공략이 됐어요? 예. 네. 정말이죠? 네. 그러니까 진짜 나한테 질문 안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전으로 한번 느껴보니까 뭐 사실 뭐 질문의 여지가 없죠. 자기가 직접 느껴보면 사실 궁금한 점은 사라지거든. 맞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제 유튜브 영상에 이제
2일 격일 부분에 관련된 그 영상을 살펴보시면 한번 제가 로우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걸 진행할 거예요. 근데 제가 전신을 돌을 때는 이걸 빼요. 왜냐면 종목이 되게 다 해야 되잖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정상 등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등 루틴을 다 수행하고 뭐 어깨 팔 뭐 일로 가면은 어 이건 너무 다음날 못 할 정도지.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뭐 이걸 빼고 그냥 이것도 한 세트 정도만. 완전히 이제 다른 계열의 훈련이잖아요, 이거는. 중량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하이로우, 그 다음에 시티로우. 요 계열의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건 한 세트 정도만 진행한 다음에 친으로 넘어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3세트 정도 하고 그냥 등을 맞춰요. 전신을 누를 땐. 근데 이제 그 2일 격일제, 뭐 3일 격일제까지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종목수를 늘리거나 세트 수를 늘려주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루틴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고 2일 격일제 할 때는 로우 로우 그 다음에 풀다운 로우 로우 풀다운 이 정도 할 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잡으려고 들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는 중량이 밑으로 간 다음에 위로 당기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걸으면 돼요. 이걸 꽉 잡을 필요까지는 없어. 왜냐면 그냥 저건 거의 안 딸려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트랩 써가지고 걸어놓고 하지 만들어놓고 몸 가운데다가 중량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걸 연상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여기 이렇게 뭔가가 손잡이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그거를 하나 둘 빵 하고 뽑아 이렇게 뽑아내는 동작 같은 거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거기 보면 뉴트럴이 좋죠. 이것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중심 잡고 이제 다리하고 상지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 하나 둘 헷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빵 뽑아내는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허리를 지나치게 돌려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건 아니라 이제 광배근을 빵 헷 빵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게 로우 로우고 이거를 덤벨을 들고 한다면 그게 워낙 로우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아니 어디가? 뭐 로우 로우 뭐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한 거나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확실하게 느끼게 해 줬으니까 아니면 여기서 계속 지금 이래가지고 뭐 계속 그냥 막, 이, 막 바람이 계속 이렇게 귀를 갖다가 막 스치고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힘드셨나 봐. 근데 사실 이렇게 좀 이게 저중량을 가지고 그냥 동작을 배우면 어떤 느낌인지 잘 몰라요. 기구 사용법을 배우는 거지 그거는.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들 기구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서 휴일을 반납하고 여기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운동을 배우려고 오신 건데 적정 중량 자기가 반복할 수 있는 12개에서 15개 또는 15개에서 20개 반복할 수 있는 어떤 그 중량이라는 거를 한번 가지고 직접 체험을 해서 그 지식을 얻는 거하고 그냥 가벼운 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동작을 해가지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정도만 이렇게 느낀다면 그 깊이는 다를 것 같아. 오히려 더 이렇게 헉헉 그리고 막 숨 쉬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더 진지하고 정말 이, 그 보디빌딩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뭐 그렇다면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럼 잠시 좀 쉬었다가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전 종목을 다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2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둘,